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Enhanced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s였고요. 뭐, 예, 좀 더, 그러니까 처음에 이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라고 하는 것이 2017년도에 이제 나왔는데요. 뭐 저널에는 이제 사실 2년이 걸려서 2019년도에 이제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나오긴 했는데 나오고 나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이제 그것이 가능성 많았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이제 직접 하나하나 PD의 적용을 풀려고 적용을 해보면 사실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파트에서 조금이나마 좀 연구를 한 게 있어서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시뮬레이션을 잘 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래서 뭐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에서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의 뭐 많은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를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몇 주 전에 우리 국내에도 엄청난 폭우가 와서 많은 피해가 왔는데 그 영향이 뭐 대기의 강, atmospheric river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엔비디아 팀에서 캘텍 팀이랑 이제 시뮬레이션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피직스 인포 머신 러닝 툴을 이용하면은 기존의 그냥 전통적인 방법의 수치 방법보다 훨씬 더 뭐 한 만 배 스피드업을 이뤘다고는 하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양한 공기 역학 그리고 요새 뭐 사이클 얼마 전 이제 투르 드 프랑스도 끝났는데 예,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역학의 흐름을 다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로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공정 같은 것들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Physics Informed Machine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사실은 미국의 이제 DOE에서는 이 부분의 이제 중요성을 몇 년 전부터 관심을 두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테크니컬 리포트 같은 것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뭐 사이언티픽 머신 러닝이라는 테크니컬 리포트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내셔널 랩들에서 현재 하고 있는 라지 스케일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이제 머신 러닝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리포트도 냈고요. 그다음 가운데는 뭐 이제 또 다른 DOE에 보면은 AI for Science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역시 냈고 그다음에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 그래픽카드의 발전이죠. GPU. 예.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나온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그것들을 또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다 같이 어우러지면서 근래에는 이제 이쪽 피직스 인포 머신 러닝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저도 이제 이쪽에 뭐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뭐 시뮬레이션을 많이 연구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기존하고 좀 다르게 이제 데이터와 피지컬 로우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버닝 이퀘이션이 있을 때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피직스는 제대로 잘 알고 있고 어떤 현상에 대한 피직스는 잘 알고 있고 데이터는 스몰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럴 때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학부 때나 많이 근래 연구를 했던 것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방정식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대로 잘 정확도 있게 시뮬레이션을 하느냐.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들, finite difference element, finite volume, spectral element, 뭐 discontinuous galerkin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이용을 못했었죠.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근데 사실 우리는 데이터는 많이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관측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은 피직스는 약간 좀 알고 있고. 역시 데이터도 어느 정도 주어져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또는 반대로 다른 극단적인 케이스로 피직스는 잘 모르고 그리고 데이터는 많이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사실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이 피직스 인포드 머신 러닝이 조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거는 뭐 크게 어떻게 보면 인버스 프로블럼이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사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일 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Operator Learning 그쪽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제 Physics 잘 거의 모르고 데이터 많을 때는 이때는 이제 거의 Operator Learning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어떤 시스템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좀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아마 요 핀이라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해서요. 그냥 간단하게만 한 페이지로만 적용, 그냥 없으면 또 그럴 것 같아서. 뭐 주어진 여기 hit equation 있을 때,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전통적인 수치적 방법에서는 이것을 수치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제 솔루션의 어떤 서러게이트를 근사를 하기 위해서 뭐 폴리노미라든지 피스와이즈 폴리노미 이런 것을 썼다면은 여기 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뉴럴 네트워크가 그 근사하는 어떤 매개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러게이트 되고요. 그래서 솔루션 아웃풋이 솔루션의 서러게이트라고 하면은 이 녀석은 주어진 PDE를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피직스 인폼 네트워크를 아주 쉽게 여기서는 구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것을 쓰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부터 이제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하고,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한 다음에는 이제 최적화,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파라미터, 여기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찾으면요,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프레딕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과 프레딕션이 이제 좀 따로 나눠서 이제 보통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어쨌든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핵심 어떤 서러게이트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 개념은 그래서 이제 2019년대 여기 논문에 나왔는데, 뭐든지 새로운 거,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 올 때는 항상 뭐랄까 기존 커뮤니티에 이제 반발이라든지 저항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도 사실은 2017년도에 아카이브에 올라왔는데 여기 전화를 이제 accept 되기까지 2년이 걸려왔고요. 이제 조지 교수님은 되게 불평을 좀 하시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뭐 여기저기 해서 뭐 사이테이션이 거의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디펙트 스탠다드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핀이 또 맞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해보시면은 특히 대학원생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논문에서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을 해보면은 심지어 코드도 공유를 해주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양한 이슈들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직도 이 핀, 머신러닝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우리가 그 펀더멘탈한 어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대학원생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은 사실은 많은 그만큼 또 다르게는 리서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여전히 여기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long-time interrogation, time-dependent problem 풀 때 잘 안 되고요. 당연히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안 되고요. 그리고 sampling method, 그러니까 포인트를, collocation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어떤 optimal한 포인트 distribution이 무엇인지, 아니면은 최적의 핀을 위한 디자인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비전에 대해서는 CNN이 최고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핀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최적의 디자인이 아키텍처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직은 알려져 있는 것은 없고요. 뭐 트레이닝 다이나믹스 역시 중요한데 이쪽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이 알려진 건 없고요. 그다음에 뭐 이론적으로도 컨버전스 티어리가 이제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나오긴 하는데 어떤 유니버설한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그만큼 이제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하는 거겠죠. 저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이쪽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래도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좀 향상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롱타임 인터그레이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1D 컨벡션 이퀘이션 쉽게 보이시는 이 간단한 뭐 이거는 이그잭 솔루션도 금방 캐릭터리스틱 라인을 따라서 이제 쉽게 구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을 만약 핀, 아까 소개해드린 핀으로 풀면요. 레퍼런스 솔루션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주기적으로 움직일 테니까요. 근데 핀으로 풀면은 가로축이 이제 공간이고요. 세로축이 타임입니다. 5초 동안 이제 풀려고 하면은 뭐 처음에 이닛을 조금 맞는 듯 하다가 보면은 몇 초 지나서는 바로 이제 솔루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타임 프로파일을 보면 0.2초에서도 이미 레퍼런스 솔루션은 검은색인데 핀으로 풀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은 타임 디펜던트, 특히 롱 타임 인터그레이션에 대해서는 이게 잘 적용이 잘 안 되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핀의 레지듀얼을 시간에 대해서 시간 슬롯에 대해서 이제 본 건데요. 전체 레지듀얼 포인트는 그러니까 PDE의 로스를 줄이는
레지드는 이제 전체에서는 검은색인데요. 1초,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1초입니다. 1초에서의 레지듀를 보면 이렇게 거의 처음에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근데 0초일 때 이니셜 컨디션을 이제 맞추는 걸 보면은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 이제 왜 안 되는 걸 좀 전에 이제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솔루션을 학습을 할 때 전체 도메인, 타임 도메인을 이제 한 번에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머신러닝이라 우리가 옵티미제이션 할 때는 뒤에 시간을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앞쪽으로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근데 우리가 물리방정식은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이 중요하잖아요. 이니셜 컨디션에서부터 그 정보들이 이렇게 프로퍼게이트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것을 잡지를 못하고 예, 뒤에서부터 잡다 보니까 다른 로컬 미니마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그래서 시퀀셜 러닝, 즉 이니셜 컨디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퀀셜 러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몇 가지 있긴 있었습니다. 근래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2020년부터 해서 뭐 몇 가지 있는데요. 뭐 respecting causality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PD의 time causality를 이제 만족을 하도록 이제 enforce 시키는 거고요. 또는 이제 뭐 conversational recurrent network, recurrent neural network가 이제 보통 time series를 잘 푸니까요. 뭐 그런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은 operator learning을 통해서도 이제 나오기는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디어는 어쨌든 이제 sequential learning을 이제 주로 이제 진행을 하게끔 이제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고요. 저희도 이제 비슷하게 sequential learning을 하는데 이제 좀 그래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는 하냐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법에서처럼 비슷합니다. 아이디어는 거기서부터 따왔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풀 때 타임 인터벌 전체를 이제 뭐 N갭, 서브 인터벌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각 서브 인터벌에 대해서는 이제 이그작 솔루션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적분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다양한 이 적분을 이제 근사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트라페조이달 방법을 써서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레지듀얼을 이 핀에서는 0에서부터 전체 타임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하는 건데 여기서는 대신 그 각 타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브 인터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레지듀얼 로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요거는 다름 아닌 요것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따오는 거고요. TN에서 하나의 타임 스텝에서 되는 거고 바운더리 로스도 당연히 그 TN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도록 로스 펑션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니셜 컨디션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 요 G of X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G of X를 만족하도록 로스를 정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레귤리티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소블랩 타입으로 일종의 민스케드 에러를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 로스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파라미터 개수는 우리는 이제 하나 큰 도메인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니셜 컨디션부터 순차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타임 스텝에서의 파라미터 셋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의 파라미터 셋은 theta 0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 t1에서의 파라미터의 개수는 theta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든 것을 합친 것이 이제 요 네트워크의 전체 파라미터 개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로스 펑션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니셜 컨디션 그리고 각 타임 스텝에서의 바운더리 그리고 pd 로스 텀이 이제 합쳐진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시퀀셜 트레이닝을 하냐면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니셜 컨디션부터 돼 있고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타임 스텝으로 이제 무브 포워드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알고리즘 상에서 이제 시퀀셜 트레이닝이 이제 구성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의 장점은 이제 병렬화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병렬화를 하는 것도 한 번에 그냥 하나씩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GPU의 코스트는 거의 니그리저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GPU 자원만 있다면은 뭐 N개가 가능하다면 그 N개를 그대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오버헤드는 조금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그것이 그냥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키마틱을 좀 보면은 이제 처음에 T0에서 이니셜 컨디션을 어떤 요 이니셜 컨디션 로스가 우리가 정한 어떤 threshold보다 작게끔 우리가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 정보와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스텝, 세타 1, 즉 T1에서의 최적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move forward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타임인, 파이널 타임인 T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트레이닝 프로세스에서 우리의 중요한 temporal causality를 inference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간단한 이제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parallelization도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고 여기서는 capital M을 한 번에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조건은 threshold가 이제 입실론보다 작게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스가, 트레이닝 로스가 뭐 무한정 줄어든다고 해서 그게 보면은 테스트 에러를 봤을 때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enforce 시키면은 테스트 에러가 로스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 에러에도 거의 그대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PDE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요. 가장 흔히 뭐 쓰이는 이런 데서 나오는 벤치마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이제 KDB 이퀘이션에 대해서 해보면요. 가로축이 이제 X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타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은 보면 많은 논문들이 보면 0에서 1초까지 이제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롱타임 어느 정도? 그래서 5초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안에서 보시면은 레퍼런스 솔루션이 이렇게 돼 있고 그냥 핀으로 풀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반면 이제 가운데 제한한 알고리즘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타임 코자리티를 만족을 하면서 학습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밑에는 이제 타임 T가 이제 1, 3, 5에서의 프로파일이고요. 보면은 각 시간대에서도 역시 이제 잘 적용한 잘 레퍼런스 솔루션 또는 이그작 솔루션을 잘 맞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 로스입니다. 각 타임에서의 트레이닝 로스를 보는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제안한 알고리즘을 보면은 거의 10의 마이너스 4승. 그게 이제 아까의 그 threshold인데요. 그것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은 이제 핀으로 했을 때 각 타임에서의 이 로스를 계산을 해본 건데요. 보시면은 거의 많은 타임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트레이닝 로스를 가져서 이게 잘 학습이 됐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에서 잘 학습이 안 됐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초반에 이니셜에서의 컨디션에서 만족이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PDE를 만족하는 진짜 솔루션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로컬 미니마로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거의 이제 많은 경우 타임 디펜던트 특히 롱타임에서 잘 안 되면은 이런 케이스가 거의 많고요. 여기서는 이제 경렬화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약간 이제 해봤는데 아까 이제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 대신에 이제 캐피탈 M만큼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랬을 때 스피드업 레이쇼를 보면은 이제 가로가 이제 M이고요. 그러니까 GPU 어떻게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세로축은 어떤 스피드업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리니어 라인으로 Y equal X가 되면은 그게 거의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경우인데요. 근데 물론 그렇게는 어렵고요. 그래서 약간의 오버헤드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냥 여러 배 어쨌든 오버헤드를 감안하더라도 그냥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컨벡션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예제에 대해서도 그냥 핀으로 풀면은 5초 동안 뭐 거의 대다수 이제 0으로 0이 사실은 또 다른 로컬 미니멈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반면 제한한 알고리즘을 풀면은 거의 잘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lative error도 이제 10 to the negative 2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time step size가 있고 아까 얘기한 이제 tolerance 그거 threshold가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한 어떤 choice가 이건 일종의 hyper parameter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numerical 수치해석의 이론을 써서 우리가 약간의 이제 error analysis를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입실론의 영향을 받고 바운드가 되고 그러니까 입실론의 이제 half order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local truncation error니까요. 결국은 이제 h로 나누면 h square로 h가 이제 time step size면 h square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time step size에 보면은 예 거의 이렇게 second order로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olerance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점차 이상적인 경우에 보면은 half order로 이제 간다라는 것을 요 error analysis에서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운 문제는 이제 앨런 칸 프로블럼이 있는데요. 이제 non-linear diffusion reaction 프로블럼인데 이 경우도 보시면은 그냥 핀으로 하면은 5초 동안 예 하면은 뭐 거의 많은 차이가 있는 반면 이제 제한한 알고리즘 보면은 이제 타임 코자리티를 잘 이제 이니셜 컨디션부터 맞춰가면서 학습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롱타임 인터그레이션에 대해서 특히나 보시면은 잘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을 이제 시퀀셜 러닝을 가능하게끔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고요. 예, 그래서 다른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아까 이제 스티프 프로블럼 뭐 사실은 많은 공학이나 자연계 문제들을 보면 스티프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역시 핀을 하면 잘 안 되는데 여기서는 그걸 조금 이제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프 이퀘이션은 뭐 다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은 보면은 많은 공학과 자연의 이제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뭐 정의는 사실은 뭐 어떻게 뚜렷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응용수학자인 트라페덴이랑 하이엠이 이제 적은 것을 보면은 일종의 뭐 스테빌리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메리컬한 센스에서 좀 어려움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익스프리션 메서드는 잘 안 되고 이제 임플리션 메서드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제너럴한 어떤 컨센서스인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임플리션 메서드로 전통적으로는 많이 이제 쓰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포인트를 줘갖고 즉 그 현상을 이제 레졸루션 하기 위해서는 더 짧은 그리드 포인트가 필요로 하니까요. 거기에 더 많은 포인트를 주는 이런 식으로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이 피직스 인포 머신 러닝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을 위해서 근래 이제 몇 가지 논문들이 나왔는데요. 뭐 그 중에 이제 많지는 않지만 보면은 뭐 이거는 전통적으로 이 스티프를 풀기 위해서 이제 쿼시 스테디 스테이트 어썸션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여기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 이제 집어넣는 것이 이제 스티프 핀이라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다음에 뭐 익스트림 러닝 머신을 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아까 얘기한 레지듀얼 베이스를 또는 그레디언트까지 추가를 해서 이제 어댑티브 샘플링 메서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보면은 심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 효과는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떤 포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그러니까 XI, 그러니까 도메인 내에서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이제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핀 프레임워크가 있을 때, 이 핀 프레임워크 전에 또 다른 어떤 레이어를 줍니다. 이제 그것이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그래서 원래 이제 메인 네트워크가 있고, 원래는 X가 있고, 여기다 이제 해서 솔루션 서로게이신 U가 나오는데 그 대신 그 앞단에 이제 어떤 리스페이싱, 일종의 이제 여러분들 막 보시면은 뭐 이제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그런 류의 어떤 리스페이싱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트레인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로스 펑션은 이런 식으로 민스퀘어드 에러 타입으로 이제 주고요. 그다음에 요 메인 네트워크는 그냥 핀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리고 그 두 개는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퍼레이트하게 그냥 핀 여러분들 잘 쓸 수 있는 아무거나 favorite한 favorable한 핀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앞단에서의 뉴럴 네트워크는 프리트레이너블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학습 한 번만 해놓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엑스틸드로 만든 다음에 보면은 이것이 일종의 전통적인 센스에서는 coordinate transformation 또는 이제 machine learning 쪽에서는 이제 normalization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또 장점은 뒤쪽에 핀 프레임워크는 아무거나 왜냐하면 이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제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에 보통은 이제 스텝 2 정도에 여러분의 어떤 원하는 프레임워크를 넣었다면은 그 앞단에 이제 이것을 넣어서 이것도 되게 학습은 간단하고요. 근데 넣으면은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이제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벤치마크인 이제 로봇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케미컬 키네틱스에서 나오는 그래서 변수는 세 개 Y1, Y2, Y3가 있고요. 그래서 K1, K2, K3가 이제 리액션 레이트인데 보면 이제 K2 레이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시면은 결과 보면은 이제 타임 프로파일인데요. 0에서 10의 5승까지 간다고 치면은 Y2는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다른 것은 이제 거의 오더가 오더 1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스티프한 문제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핀으로 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요 색깔로 이제 잘 학습이 안 되는 반면 이제 좀 전에 제시한 알고리즘을 보면은 사실은 거의 정확하게 굉장히 롱 타임 이기도 하고 10의 5승까지도 한 번에 잘 풀 수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요. 에러도 보면은 뭐 예, 내부한 핀은 relative error로 L infinity L2로 보면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1승인 반면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까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문제로 이제 뭐 플라즈마 이퀘이션에서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되게 기초적인 이제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chlorine discharge modeling이라고 해서 뭐 보면은 약간의 41개의 이제 반응식이 있고 그것을 이제 이퀘이션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무차원으로 이제 carbon equation 만들면은 뭐 대략 한 10개 정도의 이제 OD 이퀘이션 나옵니다. 그래서 이퀘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해보면요. 보면은 이제 좀 전에 제시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은 거의 10개의 핵심 이 state variable들에 대해서 reference solution과 굉장히 잘 맞고 에러도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이제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좀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나는데 좀 사실은 에러 어나시스 같은 것들 아니면 이게 이거에 대한 왜 잘 되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이고요. 이제 조만간 뭐 이제 좀 아카이브 올릴 예정이긴 한데 예, 현재로서는 일단은 예, 요 정도로 이제 시간이 다 되었고요. 예. 여기로 이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